이게 무슨 내용이야? 롤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수 있는 방법? 아, 롤하다가 그 자기한테 욕 먹게끔 유도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돈벌이 한다. 아, 통명 장사법. 흑수저 몰카, 아, 흑수저 셀카 레전드 몸매 인증. 남자가 들이댔을 때 속마음. 아니, 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얘기도 약간 락 음악 잘하시는 락커 같으시네. 아니, 넘어가. 이건 남학자 정도 되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는데. 아, 그분 이뻐지셨더라. 네가 감히 날 먹어줘. 예. 신입생이 100% 조선족인 초등학교, 대동초. 중국 동포의 명문학교가 된 대동초. 18년도 한국 최초 신입생 전원이 중국 계열이라고. 영등포 쪽에 있군요. 왜 우리 세금을 주고 한국어, 중국어 다 가르치고 차후에 우리나라 부동산 경제에 깊숙이 들어와서 핏발게 될 거머리들을 직접 배양하는 것일까? 조선족 인식이 너무 안 좋긴 하죠.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얘네들은 뭔가 탈조선족화 될것 같다라는 희망도 있어, 나는. 얘네 부모 세대들은 혐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 우리나라 와가지고 돈벌이 하는데 결국 자신들의 주체는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론 부모의 영향도 좀 받고 하겠지만은, 흐름 자체가 중국인들을 너무 싫어하고, 또 거기다가 조선족들도 굉장히 싫어하잖아. 중국, 솔직히 동포라고 생각 안 하잖아. 한국인들이 대다수가. 근데 젊은 그런 시기에서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고, 20대가 되면서까지, 이제 한국인들이 자기네들 그, 좀 혈통을 좀 싫어한다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좀 맞춤형으로 뭔가 열린 조선족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가져봐요. 예. 왜냐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 선세대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 후세대로 넘어갈수록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피는 못 속여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어쨌거나 자기네들이 끝까지 이제 소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그리고 얘네들쯤 되면은 자기들이 왜 혐오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젊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승우 아빠님이 사과하셨다고 합니다. 예, 결국은. 예. 안녕하세요. 승우 아빠 목진화입니다. 당근 마켓에 대한 저의 부적절한 발언이 도를 넘은 언행이 여러분들을 상처를 드렸네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 플랫폼이나 이용자들에 대한 편파적이고 도를 넘은 발언이었네요. 경솔했습니다. 전 더 조심했어야 됐어요. 경솔하고 가벼운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당근마켓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제가 좀 더 사과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여쭤보았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면 절차를 밟아 후속 처리를 하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입장에서 언사에 신중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족하여 그렇지 못했던 점 죄송합니다. 이제 실어요가 5만 개 이상 찍히고 워낙에 또 이제 그 매스컴에서 이제 다루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 라이브 방송에서 실수인가라는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동안 잘 봤습니다. 자존심 상하게 사과하고 그래. 하던 대로 하쇼. 라방이 개 에바였음. 마치 이번 일이 단순한 실수인 척 우발적인 사고인 것처럼 해서 만들어서 넘기고 싶겠지만 제대로 된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성질 좀 죽이라던 권 셰프님, 에드워드 권 셰프님, 그리고 복진화를 상기시킨 공격수 셰프님, 옛날 버릇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이국진 셰프님, 기업과 척을 짓는 건 좋지 않다고 봉인 중이던 직원분들까지.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죠. 늘 보이던 모습인데 이제야 터졌네. 당근송 불러주세요. 한국말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서 보겨줬습니다. 학고 시절부터 이 영상 저 영상에 빨대 많이 꽂으셨던 분이라 적어도 본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사람은 성공했을 때 본래 인간성이 드러난다. 어차피 서로 갈 길 가자는데 왜 사과하냐고요. 그냥 따로 지내면 되지. 힘내세요. 사건은 터져도 와우 레이드는 해야 된다고. 아... 역시 개조세... 역시 개조세내에서는 사과를 안 하는 게 맞다. 처 비꼬기만 하네. 차라리 또 다음 라방에서 어쩌라고요? 제 입장 밝혔잖아요. 더 이상 말 안 해요. 댓글 싹 다 삭제합니다. 보기 싫으면 꺼지세요. 라고 했어야 함. 그건 네 생각이고, 씨발. 다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 안 하는 줄 아나? 그건 네 생각이고, 어떻게 이루어온 건데, 씨발, 거기다 대놓고. 배기 싫으면 배지 마세요. 아, 뭐, 씨발, 지랄들이야. 아, 내 생각이 그렇다고. 당근마켓 족같아서 족같다고 하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레벨우가 아니잖아. 넘어갑시다. 현시점 괴식 먹방 폼 원탑인 유튜버? 스트리밍 국물 드시는 거야?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썩은 고기 먹는다는 하이에나들도 바로 구역질하면서 등 돌리는 게 스트리밍인데 세계에서 가장 악취나는 음식 중에 최고 일단은 그 술의 스트리밍을 국물을 먹는다고? 썸네일이 이러네? 이거 못 참지. 술의 스트리밍 김밥이랑 초밥 만들 거지, 루? 와, 비비 세다. 와. 미쳤다. 와,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를. 개구리도 드세요? 아니, 개구리는 먹을만 하지. 그냥 딱 냄새로만 보자면은
수레 스트리밍은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와, 씨. 술에 스트리밍 김밥이라. 개구리를 생걸 먹는다고? 구라까지 마. 야, 먹방 유튜버가 어떻게 생걸을 먹냐? 생거 먹으면, 그거, 지탄받아. 아, 알았어. 어딨어? 그, 저 개구리 먹방. 야, 깨구락지 먹방 어딨어? 뭐 인기순으로 보면 돼? 그 위에 돋보기 누르고 개구리신 되지 않을까요? 톡톡 터지는 군뱅이. 아, 나 요거 먹을 수 있어요. 요것도 먹을 수 있고. 말벌 애벌레 먹을만 해요. 예, 통대창 먹을만 합니다. 예, 가오리에 먹을만 합니다. 구수해요. 아재 입맛으로선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입니다. 아, 통지라 이런 것도 뭐 먹을 수 있어요. 지렁이탕, 토룡탕은 좀... 아, 이건 좀... 와... 토룡탕. 아씨, 쉽지 않네. 개구리는 없는데 삭제했나봐. 왜냐면 동물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막 들고 일어나면은 댓글 십창나거든. 개구리 튀김은 있네. 네. 개구리 검색했는데 안 나오는데. 컨트롤 F 말고 위로 올려서 돋보기 누가 해보세요. 개구리? 개구리 맑은 탕 이거 말하는 거야? 이제는 탕을 한번 먹어볼게요. 어우, 야 이거 이거는 되게 연할 것 같아. 쇽. 아, 쉽지 않다. 이 사람 먹는 거 같다 뭐라고 하면 안 되지만 어우 진짜 쉽지 않네. 대단하시네. 대단하셔. 비하하지 마시고요. 넘어갑시다. 너무 슬프다. 건물에 깔려갖고 사람 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살아 계시는 것 같은데. 구조 요청을 이제 바라고 있고 강아지는 다행히도 아이고야 구출 되셨어? 아이고야. 야, 진짜 심각하구나. 와, 진짜 심각하구나. 아이고. 야.
영미 교수 발음? 진짜 우리나라 다행이긴 하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여진밖에 없어. 왜냐면 이제 오른쪽에 일본 있고 왼쪽에 중국 있고 위에는 북한 있고 그래가지고 막아주니까 와 진짜. 진짜 위험하네. 터키도 약간 그 이슬람 쪽인가 보다. 알라우 악바를 하는 거 보니까. 아, 터키 이슬람 쪽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거 같네. 이런 거 보니까. 시상해. 트위터 보면은 건물 안에 갇혀있는 생존자들이 구해달라는 트윗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집 주소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고야. 이 안에서 트위터 한다는 거 아니야. 저 잔해 더미 안에서. 7.7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16년도에 경주의 지진이 5.8이었으니까 그거에 대략 1000배 정도 강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진짜 세상이 흔들렸을 정도였는데 그거에 1000배라니. 뭐 이 정도까지 한번 봅시다. 예. 인기글 위주로만 봐서 그런데 이거 봐야 돼? 김희철님 얘기한 거? 이거 뭐 좀 뭔가 논란 뭐 그런 거 같던데. 아까 보니까 김희철님 얘기 계속 올라오는 거 보니까 넘어가자 이거. 뭐 확 방송에서 홧김에 한 얘기 같은데 뭔가 후폭풍이 좀 보지 마, 보지 마. 몰라,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선자녀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인기글 위주로만 봐가지고 저는 자료가 몇 개 안 올라왔구나 했는데 부지하게 많이 올라왔었군요. 예, 좀 속성으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방송을 보탰기 때문에. 아, 캐나다에서 합법화되는 그 도시가 있대요.
근데 거기 마약 2.5g까지 소지 합법화 시킨다고 하는데 캐나다가 예전부터 좀 그런 게 굉장히 풀이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실험적으로 하는 거래요. 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안전하고 깨끗한 마약만 판매한다. 마약 상점이 들어서고 있다. 헤로인, 펜타닐, 코카인 등 2.5g까지 소지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돼요. 저희 가도 할 수 없어요. 속인주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행위를 외국에 저질렀을 때 똑같이 처벌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요즘 AI가 그린 그림이 너무 화제더라고. 예. 미쳤던데? 아니, 어디다 그려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카페 AI가 그린 그림이 막 지겹도록 올라와. 아, 근데 너무 야하다. 코트야, 유료 서비스인데 절마가 올린 건 구글링에도 안 뜬데 자기가 뽑는 것 같음. 아, 진짜? 이 정도면 볼만하네. 아이가 그린 한복. 야, 카페에 AI 치면은 무지하게 나오거든요. 졸라 많아요.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왔어. 래시가드 입고 풀빌라에서 노는 누나들 그려줘라고 AI한테 부탁을 하면은 이렇게 그려준대요. 그치, 약간 얼핏 보면 사진 같지? 카페 가서 AI 검색해보세요. 무지하게 나오더라고. 예.
AI야 문신 있는 여자 그려줘 라고 하면은 이렇게 문신 있는 여자분들을 그려주신대요. 좀 천천히 넘기라고? 아, 많긴 하네. AI가 그린 그림. AI가 그린 20대 여자. 에이아이야 블라우스 그려줘. 코트야. AI는 만만통은 야무게 그리면서 손가락은 개같이 그림. 근데 지금 패치됐대. 원래 예전에는 손가락 이상하게 그렸는데 지금 손가락 되게 잘 그린대요. 패치돼가지고 지금 온 커뮤니티가 AI가 그린 그림으로 지금 난리예요. 난리. 나는 이런 그림 보고 뭐 자극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리느냐를 보는데, 야, 근데 진짜 시대가 급격화되고 있네. 변화가 진짜. 치어리도 궁금하다. AI가 그린 치어리더. 아, 씻고 걸어? 어, 안 볼게, 안 볼게. 아니, 보지 마, 보지 마.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아우, 야, 근데 진짜 좀 뭔가 그림이 저기 하긴 하다. 야하긴 야하다. 넘어가, 넘어가. 어우, 뭐 헬스장에서 엄청 좋아하네, 다들. 딸비헌터가 부산 서면에 뜨고 나서 대략 2억 원어치 신고를 했고, 부산 서면에 이제 떴다는 게 이제 그 저 배달하시는 분들 저 커뮤니티 올라가가지고 우리 딸배가 착해졌어요를 찍고 있대. 어, 담당자가 울고불고 난리 났다고. 너무 힘들다고 경찰분들도. 근데 얘네들 왜 싸워? 댓글로?
영상 보면 어르신들 알바로 소일거리 하는 것도 좀 보이고 청년들 알바하는 것도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도 딸배라고 저렇게 신고하는 걸까? 사진에 빨간 잠바 어르신은 배달통도 아니고 원래부터 끌바 하시는 느낌인데 이거 갖다가 약간 조롱을 한다. 눈물 없인 보기 힘든 진귀한 장면입니다 이러면서 약간 희화화시킨다. 딸배는 딱 봐도 딸배.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나. 보통 칼치기, 동차선 추월, 차간주행, 도보 타고 빵빵거리고 이런 사람들. 어르신들 생계를 위해 대리뛰기 전에 짬내서 배달하시는 분들, 가장이든 이분들도 전부 딸배였군요. 얼마 전에 치킨집 알바하다 음주운전에 사망하신 분도 딸배였겠고 그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인 운전자는 뭐라고 부르나요? 아, 근데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직업의 진입장벽이 워낙 낮으니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네. 사람이 미천한 거지 직업이 미천한 게 아니거든요. 이 일 같은 경우는 예, 직업의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정 뿔이 나시면 네 발이 헌터라 그래갖고 우리 집 오는 배달 기사는 갓배고요. 그 외에 시끄러운 양반들은 다 딸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갓배 딸배 할 거 없이 네 발이 헌터 해가지고 본인이 유튜브 채널 만들면 돼요. 누가 더 범법을 더 잘 저지르나 도로교통법을 누가 더 잘 어기느냐 해가지고 이런 걸로 누군가가 나서면 좋겠지만 나서질 않고 있으니. 예. 아, 하하님이 트위치 스트리머로 데뷔하셨어요? 하동훈으로? 이야,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을 하셨네. 3,000달이면 많이 버는 건데. 연예인 분 치고는 진짜. 이야. 별님도 나오시고. 야, 연예인이 종겜이라 귀하네. 유명 유튜버, 웹툰 작가, 운동선수 탈세 논란으로 세무조사 착수 들어갔다고 합니다. 에, 국세청에서 1인 기획사를 세워서 수입 숨긴 연예인, 후원금 차명으로 받은 유튜버 87명을 대상으로 100억 원에 육박하는 사례가 있다. 실명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실명은 밝힐 수 없다 그러네. 웹툰 작가 DC는 법인을 세워서 자신이 보유한 저작권을 공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신고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탈루했다. 유튜버, 쇼핑몰 운영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26명, 주식, 코인, 부동산 등 온라인 투자 정보 서비스와 플랫폼 사업자 19명도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다.
그렇구만. 기독교가 빠르게 몰락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올라온 교회가 수두룩하다. 신성시 되던 교회가 하루아침 사이에 나이트클럽이나 스트립바로 변신하기도 한다. 영국의 성공의 교회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일요일 예배 참여자가 20명도 안 되는데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한다. 한때 세계 선교의 중심지였던 영국의 위상을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이다. 사람들은 안전하고 편안하며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훨씬 덜 종교적이게 된다고 한다. 성경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과학의 발달과 일반인들의 높아진 교육 수준에 따라서 젊은 층들의 이탈은 더 심하기 때문이다. 이 추세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나라도 이제 뭐 종교에 크게 의존하는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종교를 왜 믿는지 모르겠다. 돈도 갖다 바치고 그냥 동호회 활동 같은 걸로 보이는데 인맥질하고 그러는 것 같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무 쉽게 말한다. 네가 몰라서. 경험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 쉽게 얘기하면 안 돼. 그 교회 다니고 기도를 한다라는 거는 그 약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명상 효과가 있어요. 기도를 하고 나면 사람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예, 저도 한때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으로서 예, 기독교만 믿었지만 그 기도를 한번 하고 나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명상적인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런 건 명상을 하면 되지 왜 기도를 하느냐 코트야. 그냥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좀 기도를 함으로써 그런 명상의 효과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막 그렇게까지 막 기독교를 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예. 좋은 일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 나쁜 면만 보시는 거지 좋은 측면도 굉장히 많아요. 예. 기독교에서 굉장히 많은 그 봉사 단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아무튼 하느님의 그 교리는 거를 게 없어요. 예. 뭐 사랑을 전파하잖아. 어? 그 말씀의 그 주체가 뭡니까? 예. 결국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자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말 중에 거를 타서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좀 별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이런 거 유일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예. 채팅창에 지옥 갈 만한 분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고기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비건이죠, 비건. 비건 앞에서 예. 네. 야무지게 먹네. 유아인 어떡하죠? 아, 프로포폴 상습 투약 21년도부터 꼬리가 길면 잡히는데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찍을 때도 프로포폴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돈도 많고 또 나름 배우 쪽에서는 젊은 배우 치고 굉장히 좀 연기 잘한다고 알려져 있고 또 동나이 때 배우분들 중에서 남자 배우 중에서 예? 탑급인데 그쵸? 30대 중후반 남자 배우들 중에서는 유아인이 탑급인데 왜 그랬을까? 엄홍식 씨 연기도 잘하시고 라이프 스타일도 아주 훌륭하더만 화려하지도 않고 왜 그랬을까요? 자극 없는 삶? 지옥2에도 나오고 앞으로 찍을 그 넷플릭스 그 이병헌님이랑 같이 나오는 것도 지금 물거품이 되게 생겼어요. 에? 왜 참 약 때문에 그런 행동, 제스처, 표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행동이 뒷받침이 안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곧잘 이런 얘기를 해버리네요. 깨시민인 척 하더니 역시 겉과 속이 다르네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유아니까 이게 참 연예인들이 불쌍한 게 그거죠. 그것 불쌍하다고 할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잘못했으니까 억울할 수도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도 있는 거는 그때는 약발 받아서 한 행동이 아니었어. 근데 뭔가 대중들이 약간 갸우뚱할 만한 그런 행동들을 전부 다 이제 끼워 맞추기 하는 거지. 아, 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구나. 뭐 이런 거죠. 모르겠어요. 이 상태 하나에 참 많은 스토리가 있고 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많은 야심이 뭉쳐있고 힘겨루기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일은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 가장 순수하게 가장 유연하게 연기하는 거잖아요. 막 영악하고 여우 같아지고 괴물 같아지는 순간들이 많지만 잘 떨쳐내고 좋은 배우로 코트야. 근데 아직 혐의고 확정된 거 없으니 단언하지 말자 결과 나오고 까도 안 되지 하면서 끊임없이 다그치고 또 다그치고 또 다그치면서 좋은 배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도 혐의가 확정된 게 아니라고요? 그럼 휘성님은요? 프로포폴 관련으로 이렇게 날아갔던 연예인들은 다 뭐가 됩니까? 다 똑같은 케이스지. 예, 과도하게 많이 투약을 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프로포폴이라는 게. 저 태어나서 딱 한 번 해봤어요, 프로포폴 저든. 예, 그 허리 주사 맞을 때. 예, 전신 마취할 때. 코트야. 유아인 네. 최근에 인스타에 올린 사진 봐봐. 좀 많이 나대함. 전 한 번 해봤어 한 번. 진짜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아파 뒤지거든요. 예. 기분이 좋냐고? 그냥 몽롱해요. 몽롱하고 그냥 이렇게 좀 잠들 것 같고 이게 좀 뭔가 마음이 좀 잔잔해지는 그런 느낌은 좀 있죠. 예. 여러분들이 아주 과도하게 졸릴 때 굉장히 햇살 착 들이오는 그런 정말 편안한 그런 매트리스에
누워서 아주 그 좋은 그런 그 실크 소재였던 막 그런 이불 같은 거 덮고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숙면을 취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을 하자면은. 예. 그런 느낌이에요. 프로포폴이라는 게. 편안해진다? 정말 기분이 좋다기보단 개운한 거.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무튼 뭐 소속사에서는 관련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대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가장 많이 본 뉴스도 여기 나오네요, 여기. 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과 서초 성형외과 10곳을 돌면서 투약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해외 에이, 이거 빼박이지. 빼박이지, 이거는. 병원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그 프로포폴을 다 때려 맞았으면 이건 프로포폴 중독이라고 봐야지. 내가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다 휘성님도 그랬고 다 그랬잖아. 여행 중이던 유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신체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조태호 씨 재밌게 사시네. 근데 쟤는 짓고 살지 맙시다. 어이없네. 천만 배우 유아인 씨가 지난 5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출국 금지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강남 서초 일대 성형외과 10곳을 돌며 자신의 본명인 엄홍식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온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 씨가 해외여행 후 입국하자마자 인천공항에서 바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주차는 따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요. 이번 조사는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을 감시하는 식품의약품안 보면은 얼마 전에 그 배우 하정우 님도 3천만 원 벌금 냈대잖아. 휘성님도 그랬고 휘성님은 아예 그냥 징역형 코트야. 집행유예 받았네. 새벽 1시 반. 집행유예. 의료 목적이 아니라 이게 좋아가지고 이걸 계속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예,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좀 온전치 못하니까 하는 걸까요? 예. 뭐, 요 정도만 봅시다. 예. 그만 보죠. 요 정도만 볼게요.